포크레인을 이렇게 만질 때 결국 앞은 잘 보이지만 자기가 서 있는 쪽,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쪽은 잘 보이지만 위에 전선이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회전하다 보면은 뒤에 그 또 뭐 나무가 서 있거나 바위돌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 나무도 막 껍데기가 훌렁 벗겨지고,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이 가뭄비 나무라, 가뭄비 나무. 지금 수국 만드는데 거기다 흙 좀 갖다 붓고 그리고 다시 또 해야겠구만. 자, 이제 수국밭 만들 때가 어디냐 하면은, 아 좋아요, 지금 아주 최고야. 물론 싹이 나면 더 좋지만. 아, 자 여기다가 어저께 여기서 이제 괴불나무 캐다가 저래로 옮겼거든.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할 거야. 이제 흙을 퍼낼 때 결국 나중에 여기를 이제 평탄 작업을 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너무 흙을 많이 파내면은 평탄 작업할 때 흙이 모자란다고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여기까지를 이제 흙을 좀 파내야 되는데.
뭐를? 퇴비? 야, 이건 뭐 퇴비가 없어도 되겠어. 마지막은 손으로. 여기 이 철쭉이 뭐야? 여기 하나가 살짝 덮였어. 됐어. 깔끔하네. 퇴비를 갖다 부으라고? 퇴비가, 아, 저기 있는 거? 어휴, 뭐 꼭 직뿌리 같아. 이게 뭐지, 그거? 가뭄비나무 뿌리. 아까 그 가뭄비나무 뿌리인데. 보자. 1시 10분.